십삼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조작을 단행한 선거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12% 조작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무된 그런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그런 공범자들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총 조작을 12%에서 20%로 올립니다. 훨씬 더 과감한 부정 선거를 단행합니다. 과감한 부정 선거를 여러분들 단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 나왔습니까? 이렇게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왼쪽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오른쪽이 2006년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경북만 지키고 모든 곳에서 다 빼앗겼습니다. 뭘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17개 도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1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석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이런들 조작을 해서 이렇게 가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의 모든 뭐죠? 예, 지역을 다 압승했습니다. 서울시장 구별 판세입니다. 다 부정 선거한 겁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은한 곳도 못 이겼습니다.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예. 서초구 제외하고 다 뺏겼습니다.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이 전남 전북 출신들입니다. 한번 제가 공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예. 전 전라도 출신의 구청장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예, 가장 보수색이 강한 강남 송파구도 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차지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 부정선거를 해서 이렇게 뭐죠? 모든 구청장을 25군데 가운데 24군데를 빼앗은 겁니다. 서초구 제외하고. 이러니까 이게 내란죄가 아닙니까? 이게 국사범들이 아닙니까? 이게 영모죄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수 25대 빵으로 여러분들 김문수 씨를 눌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초 강남 송파에서 다 이겼습니다. 전국의 여러분들이 7개 도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 뭐죠? 14군데를 섞어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런 결과를. 국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이름들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확인하게 나올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3.88%대 한국당이 45.55%로 승리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냐?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56.78%대 34.52%로 사전투표를 완전히 여러분들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특히 관외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55.52%대 35.96%, 관외 사전투표는 58.94%대 32.03%입니다. 이것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어디서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네. 표본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약간 오차나 생길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관해 우편투표에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을 안친 겁니다.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 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25군데 가운데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킨 곳이 서초구입니다. 이곳에서도 사전투표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한국당이 압승했습니다. 56.03%대 37.95%.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승한 모든 선거에서 다 보순위정이 선거를 거둔 겁니다. 4.7 서울시장 선거, 3구 대통령 선거, 그 다음 서울구청장 선거도 한국당의 56.03%로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민주당이 또 압승한 겁니다. 49.17%대 45.21%.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행히 당일 투표에 압승했기 때문에 서초 구청장 선거에서는 겨우 자유한국당이 한 석을 건졌습니다. 한 석을. 단한 군데를 25군데 가운데서 2018년 6.23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뭘 통해서 빼앗겼냐? 예, 사전선거 조작을 통해서 다 빼앗긴 겁니다. 예. 얼마나 큰입니까 서울시 25곳 구청장 사전투표 빼기 당일 투표 투표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것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만큼 뭐죠?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민주당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종로구에서 플러스 9.7입니다. 그런데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게 된 마이너스 9.7입니다. 중구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10.9%입니다.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마이너스 10.10%입니다. 10 쉽게 이야기해서 20%를 조작하는데 사전선거 사전투표선거에서 20% 조작하는데 10%는 뭐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고 마이너스 10% 10%를 어떻게 빼앗느냐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쳐 가지고 10%를 빼앗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a하고 bc가. 7.94, 마이너스 7.94, 7.94, 마이너스 7.94, 용산구 플러스 10.57, 마이너스 10.57, 중구 플러스 10.09, 마이너스 -10 10.10, 종로구 플러스 9.72, 마이너스 9.72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은 20%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언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해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표를 대주고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합쳐가지고 10%를 빼앗는 겁니다. 거짓을 그한 겁니다. 거짓을 그 해서 전국을 다섞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빼앗은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 인명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 예. 투표지는 소고했는지 모르지만 선거 데이터에 다 남으니까. 조작 방법이 5대 공직 선거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래서 방송도 지금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 계속 차단하지 않습니까?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니까 채널은 배시할수 없으니까 계속 실들 쳐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죠. 한동훈 이런 검사장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발광을 뜨는 겁니다. 검수 완박 왜 하겠습니까? 이게 발각되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겁니다. 이게 발각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을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런 일은 뭡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에? 이러니 겁이 안 나게 하겠냐고, 여러분. 여러분, 겁안 나게 했습니까?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여러분들, 25대 빵으로 뭡니까? 방 원수인데, 김문수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뭡니까? 24대 1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에서 뺏었는데. 이게 겁안 나겠습니까? 자기들도 인간인데 이게 겁안 나겠습니까? 17개 도 광역 자치단체장에서 14개를 다 훔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개를 지킨 겁니다. 아마 또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을 지켰을 겁니다. 대구시장의 권영진 후보도 엄청나게 조작을 했죠. 그런데 당일 투표가 60%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압승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전투표는 조작투표입니다. 그냥 말로. 권영진 대구시장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6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사전, 저 당일 투표에서.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가나인님처럼 부정선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동영상 여러분들 마치고 나 많이 퍼가지고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잘라서 제가 또 많이 낼 테니까. 여러분, 이런 무자비한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또 도표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뭐죠? 예, 조작 안한 데가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입니다.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서울시장, 울시장다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17군데 가운데 두군데 빼고 15군데를 차지한 겁니다. 예. 다 이런 플러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예. 미래한국당은 무엇입니까. 항상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점 몇 퍼센트지 않습니까. 조작 안한데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조작 안 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부산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조작했습니까? 중구, 서구, 동구, 영두구 분산구 모두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0점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항상 뭡니까 표를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앞에 있으니까. 더해준 사람은 항상 플러스가 될 것이고, 빼앗긴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짓을 한 겁니다. 예. 부산시에서. 응? 음? 여러분, 이게 또 뭡니까? 이건 또 서울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의 종로, 중구, 용산, 모든 지역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이전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여러분, 다음 보시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laughs> 초록색이 뭡니까? 초록색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전투표특표일 빼기 당일투표특표일입니다. 플러스 10%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특표일 빼기 당일투표특표일입니다. 항상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당해, 당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조갑제 TV 나와 가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이번 그냥 다물던지 부정선거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면. 지가 이렇게 당해 한거 아닙니까, 지가? 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왼쪽, 오른쪽 4.7 보궐선거. 꼭그 같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 예상한대로 4일5 총선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통계학의 근본법칙 즉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사전투표 그룹 표본집단 1과 당일투표 그룹 표본집단 1의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된 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선거 부정했다는 거죠. 조작선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박영순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박영순은 항상 뭡니까? 이거는 반대네요. 당일투표 득표율 빼니까 항상 마이너스 쪽을 밀어넣고 오세훈은 항상 프로 쪽을 밀어넣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에? 얼마나 이러면 심하게 조작을 했느냐. 이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에?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동이 424개입니다. 424개 중에서 오세훈 후보는 419개 승리를 했습니다. 99%입니다. 박영순 후보는 5개 동에서만 당일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4박 5일 이전에 실시됐던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박영순 후보가 무려 189개 동에 승리했고 45%를 승리한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차투표가 발생했다. 선거 조작 없이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99%에 해당하는 동에서 이런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45%나 박영순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일 투표에서 박영수 후보는 5개 동 1%에 동해서 당일 투표에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189개 동 45%에 승리했다. 정신나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의 신문식이라는 그런 비례대표로 운좋게 국회의원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장문에 글을 써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보궐선거 앞수고 사전투표 합시다 그렇게 똥별의 그런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죠.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구 대선에서도 권영시의 김기훈 다 사전투표 동려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